힘들어. 다리 알맹인 것좀 봐. 왜? 어제 회장님 꽃무늬를 완전 비서처럼 따라다녔다니까. 다리 너무 아파. 원래 총무가 그런 거야. 걷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고생했네. 이게 다 오빠 때문인 거 알지? 그러니까 이렇게 서비스 해주잖아. 겨우 요구? 오케이. 주말에 시간 낼게. 됐지? 정말? 안 지키면 나 총무급 뭐고 다안할 거야? 네, 알겠습니다, 부인. 늦겠다. 연구인 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어젠 하루 종일 인사동에서 살았네. 찻집에, 골동품집에, 갤러리에. 그림을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그레이가 좋겠는데? 그림? 그림을 좋아해? 오, 그림 하나에 10분씩 보고 있는데 미치겠더라고. 난 10초만 봐도 더 이상 볼게 없던데. 어떤 그림을 좋아하는데? 뭐라더라? 아, 맞다! 바보! 바보, 바보 뭐라던데? 바보 선수? 자기도 안 해? 역시 똑같게 우리 신랑. 원래는 전시회가 끝날 때까지 가져가실 수 없는 겁니다. 알죠. 근데 저희가 워낙 사정이 급해서요. 병상에 계신 아버님께서 빨리 보고 싶어 하셔서. 그냥 가져다 주기만 하면 되는 거지? 부담 갖지 말고 받으시라고 하고. 그 정도도 못할까 봐? 알았어. 저희 외과가 3층이라면서요? 응, 일단은 그렇지 뭐. 전 저희 외과를 세계 최고로 만들고 싶습니다. 가능한 일이요. 하지만 과장이 되는 게 우선이지. 수고하게. 본부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이거 말이야. 다음 달 학회 초대할 분의 프로필이야. 그래서 수고해. 네, 수고. 왜 저러지? 뭔가 좀 이상하지?
어머, 이거 바보 산소하냐?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마음에 안 들지 들고 말고. 근데 이건 내가 받아도 되나 모르겠네. 그럼요. 부담 갖지 말고 받아주세요. 내 정신 좀 봐. 손님이 왔는데 차 대접도 안 하고. 아줌마? 아줌마? 네. 여기 차 좀 내와요. 예. 그래, 장 교수는 잘 있지? 네? 그럼요. 1팀장님. 안녕하세요. 윤진 씨하고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네. 괜찮아요, 팀장님? 네. 아픈 거 빼고 괜찮아요. 참, 황옥순 할머니 일은 어떻게 됐어요? 집에서 안 나가도 되고 보상금도 200 받았어요. 와, 정말요? 괜찮아? 괜찮니? 어? 괜찮아요? 기분 너무 좋다. 걱정 많이 했는데. 윤진이는 어쩌고 옆에 좀 있어주지. 같이 어울려 다니는 것들이 왔잖아요. 그랬구만. 당신 뭐 좋은 일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후임으로 할 생각인데 누가 좋겠어? 내가 그럼 뭘 알아요? 이 사람이 딱이네. 왜? 학식이야 말할 필요도 없을 테고 이 사람이 미혼이잖아요. 우리 윤진이하고 잘 어울리겠네. 사람 참. 외과 과장을 뽑는 일인데 그렇게 공과 사를 구별 못해서 되겠어? 그럼 왜 나한테 이걸 보여줬어요? 그랬을 땐 이미 마음에 결정한 거 아니에요? 이런 걸 꼭 내 입으로 말하게 해서 당신은 양심의 가책을 면하겠다. 그거죠? 이 사람 참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 나야 단지. 됐어요. 됐고. 양심의 가책은 내가 받는 걸로 할 테니까 이 사람으로 결정해요. 단지 미혼이란 이유로 국립대학병원의 외과 과장이 된다. 이것이 인간사 시극이라는 건가? 소이치병 중이치인 대이치고 작은 사는 병을 고치고 중간 사는 사람을 고치고 큰 사는 나라를 고친다. 전에도 저러한지. 네. 장준혁이는 아직 작은 의사야. 기대도 안 했어. 요즘 의학계엔 그런 의사 투성이야. 최 교수 같은 중의를 찾기 어렵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지. 아닙니다. 저 역시 소위에 불과합니다. 저는 훌륭한 의사야. 게다가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으려 한 순간부터 이미 대의에 길에 들어선 거야. 아닙니다, 교수님. 저 그런 말 들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바람이나 좀 쐴까? 네. 일이 왜 어려운 줄 아나? 옳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야. 하지만 나는 그 길이 아름다운 길이라고 믿어. 세상엔 말이야 힘들지만 이겨내고 가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
왔어요. 이건 뭐야? 바보 산수잖아. 어디서 난 거냐고. 아까 낮에 부인의 총무가 선물로. 총무? 남편이 누군데? 장준혁 선생이요. 다시 포장해놔. 왜? 이게 어떤 그림인데? 우리 거실에 딱 어울리는구만. 말 안 해. 그냥 받아요. 받고 장선생 신경 좀 써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 과장님 딸 이쁘지 않냐? 애인 없대요. 어쩐지 네가 요즘 부쩍 열심히 일하는 척하더라. 그 뼈대 있는 의사가문에 입성하고 싶은 꿈은 야무진데 과장님이 널 받아줄까 모르겠다. 에이, 그런 게 아니라 과장님 따님이시니까 좀 더 신경을 쓰는 거죠. 근데 아가씨가 이제 비키니 못 입을 텐데 상관없냐? 에이그 형, 전 외과 의사로서 수술 자극을 사랑합니다. 노래도 있잖아요. 그 아픔까지 사랑하는 거야. 오케이, 시간 땡겨놨어? 그랬어요. 오케이. 40분 땡겼습니다. 처치는? 들어왔습니다. 참, 부원장님이 출근하신 대로 방으로 오라시던데요. 그래? 네. 알았어. 20분에 OR 들어간다. 다녀오세요. 부셨습니까? 어제 우리 집에 보낸 물건 무슨 뜻인가? 아, 그 그림 말씀이십니까? 그건 저희 장인어른께서 보내신 겁니다. 장인? 어디서 병원하신다는 분 말인가? 예, 정형외과십니다. 아, 그 양반하고는 인사만 한 번 한 정도인데 왜 그런 수천만 원짜리 그림을 보내셨지? 실은 장인께서 의사회 부회장직에 계신 데다 거기 연구회에서 부원장님의 노인병 연구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움받으실 일이 있다는 생각에 먼저 인사드리는 의미셨을 겁니다. 아,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냥 부담 없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장 교수. 예. 요즘 세상엔 말이야. 그런 거 받으면 준 놈이나 받은 놈이나 운전질 못해. 게다가 자네는 차기 외과 과장 후보잖아. 이런 상황에 그런 선물이라 누가 봐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어? 아무도 모를 겁니다. 아니, 자네가 알고 내가 알고 자네 와이프가 알고 내 마누라가 알잖아. 아니, 자네 장인까지. 이거 선물이 아니라 뇌물인 거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걸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자네 의사 가운 벗길 수 있다는 것 아나? 예? 자네 안 되겠어. 부원장님. 이 친구가 이거 놔. 부원장님, 제 말 좀 들어주십시오. 이거 못 놔? 잘못했습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이 자식이 어디 있어? 놔! 잘못했습니다. 경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완전 웃기는 놈이네. 예, 이지원 과장님. 아, 예. 아, 장준혁 선생이 찾아와서 같이 있어요. 브랜치로 내려가겠다고 자원을 했어요. 아, 제 병원 입장에서는 보내면 안 되는데, 아, 본인이 꼭 가겠다고 하니까. 지금 이럴 때 과장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저야 뭐 장 교수 스스로 그런 결정을 내렸다면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서울병원이야 아직 제가 있는데 어떻게 못 그려가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야겠네요.